저희 채널에 레드핫 칠리 페퍼스 팬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뭐 계신 것 같고. 레드핫 칠리 페퍼스가 정규 12집을 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그렇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6개월 좀 넘었네요. 올해 4월에 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규 13집이 이미 나왔나요? 오늘이 10월 16일인데 이번 달에 나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일단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 선생님 활동하는 거 보면서 와 존나 진짜 몸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막 이 생각 하잖아요. 아, 앨범 많이 내시니까 이거 앨범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능 나가고 스우파 그때 스트리트 뭐 심사하고. 심사하고 지금 뭐 JTBC 종편 채널도 하시잖아요. 무슨 종편 방송에서 아 본인이 MC로 하시는 네, MC라는 무슨 스케치북 같은 느낌 프로포맷에 네.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되게 바쁘게 사나 했는데 이 사람들도 스타들도 이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특히 레드핫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연차가 굉장히 오래된 밴드지 않습니까? 거의 30, 40년 정도가 된 밴드인데 그렇죠. 30, 40년 된 밴드들이 정규 앨범을 내는 경우는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1년에 두 개의 정규를 낸다.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레드핫도 정규를 많이 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40년이라 치면은 13번째니까 이번이 굳이 계산적으로 들어가자면 4년에 한 번 내신 분들인데 올해가 좀 특이하네요. 약간 창작하고 싶나 봐요.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할 게 없어졌나? 아니면 곡을 뭐 워낙에 써놓은 게 많을 거니까 이 사람들 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봉인 해제하듯이 네. 이렇게 내는 감도 없잖아요. 코로나 밀린 거 로다가 이제 어 그럴 수 있죠. 이분들은 특히나 어쨌든 레드 칠리 페퍼스의 13번째 정규 앨범의 더 드러머라고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일 전 14일인가요?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네. 정규 13집 노래니까 티파 마이 텅 정확히 기억나죠? 티파 마이 텅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가 정규 13집의 선공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규 13집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핫 칠리 페퍼스 정규 13집의 선공개곡 더 드러머 보고 오셨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왜? 아니요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요. 저 이건 좀 아, 네. 먼저 얘기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호예요 불호예요? 저 개 극호예요. 저도 약간 호예요. 왜냐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낸 느낌이고 요즘 트렌드예요. 확실한 거는 에지도스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비트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게 난 처음에 포스터 차이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졌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뉴진스 뮤직비디오에서 봤을 때 뭔가 처음에 이제 공연장 같은 인트로 그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공연장 같은 인트로로 시작하는데 전혀 노래는 공간감이 있잖아요. 노래는 되게 컴팩트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약간 녹음한 듯한 그런 뭐 다 노래 녹음은 그렇게 하지만은 되게 그러니까 노래가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별로 없고 악기군도 되게 단촐하고 그래서 뭐야? 씨.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팝에 약간 화성 구조가 일반적으로 뭐 251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약간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 듯한 그런 약간 나름의 레드핫 코드, 특유의 코드, 예. 251 코드
네, 그러니까 251 같은 게 반복 구성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있잖아 우리 극찬한 노래 그 이거 251 아니에요 근데? 251 아닐걸요? 아까 그러니까 중간에 따, 이거 반복?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후렴 말고 노래 없는 구간에서 Disaster Days처럼 노래가 구성이 좀 어지러워요. 근데 여기도 약간 브릿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컬러를 가져가되 사운드는 대신에 요즘 팝 사운드 그런 느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계속해서 중간중간 춤이랑 같이 나오는 게 약간 이거 틱톡 약간 이런 거 리스나 틱톡 이런 컨텐츠도 약간 챌린지도 돌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레드핫이라는 밴드가 과거에 약간 그런 밴드뽕에 취해 있지 않고 되게 발전하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오히려 이런 밴드가 그런 것을 따라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높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제가 왜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를 극찬하지 않았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때 싫다고 했냐면은 해리 스타일스 자체가 약간 사람 자체가 뭔가 뽕이 있어요. 지가 뭔가 도취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근데 그런 애가 아 나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돼 약간 이런 걸로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걸 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전 이거에 대해서 극찬하는 이유가 도전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 밴드가 이 방향성을 이끌고 나가자고 해서 이렇게 낸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밴드에 대해서 이번 이 노래에 대해서 저는 좀 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노래 취향 타입은 전혀 제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밴드가 이런 되게 방향성을 가져왔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하나의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박수 존나 세게 쳐줘야 된다. 첫 번째 컨셉 먼저 얘기할게요. 음악을 좀 뒤에 얘기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인 밴드 같은 느낌도 좀 났습니다. 저는 정장으로 다 갈아입히고 저는 플리가 정장인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 옷을 입은 걸 상의를 입고 있는 걸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뭐 재밌어. 이렇게 뮤직비디오든 공연 형식의 라이브 클립의 뭐 비디오든 간에 네. 그래요 주로 벗고 계시죠. 몸도 좋으시니까 아 상의를 안 입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면 입더라도 이렇게 푸르시한테처럼 뭐 셔츠 하나 정도 입는 거는 본 거 같은데 이 마이까지 정장을 완전 같이 입은 건 처음 보는 아, 그리고 체드 스미스 가발 썼나요? 가발이죠. 그러니까 저런 컨셉들이 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슈퍼주니어 같은 느낌이야 이분들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정말 잘 녹여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장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콘셉트가 전혀 아니잖아요. 격식 있는 포멀한 네. 콘셉트란 말이에요. 네. 상반되는 이미지도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재밌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이미지적인 콘셉트에서 굉장히 이번 뮤직비디오가 좋았다라는 느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그 댄서분들의 슬로우 모션 춤추는 네. 그 부분이 거의 한 1분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좀 길긴 했어요. 그리고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왜 들어갔는지 모르긴 해요.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레드핫 칠리 페퍼스는 제가 알고 있는 레드핫 칠리 페퍼스는 뮤직비디오에 서사적인 구성이 있는 밴드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밴드가? 그렇죠. 네, 와장창 하는 느낌 뭐 그냥 패닉 앳 더 디스코나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된다거나 이런 좀 밴드는 아니잖아요. 이 밴드가. 그래서 그럼 난 저 뒤에 저 장면을 왜 넣은 건지?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이런 거는 좀 남겨주면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컨셉트적인 건 일단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그냥 존나 무난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좋았던 거 맞아요. 멜로디적인 부분 일단은 그 프리코러스 진행 넘어가면서부터 벌스 부분에서는 굉장히 포스터 차일드 같다. 이번에도 바뀐 게 없네. 지난 앨범하고도 바뀐 게 뭐 없네. 그냥 자기 복제 하면서 그냥 앨범 하나 더 내는 느낌이네. 뭔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프리코러스부터 바로 바뀝니다. 전혀 제가 지금까지 본인은 모르겠는데 되게, 아, 저도 알아요. 되게 멜로우하지 않았어요 뭔가? 아니 진짜 저는 전혀 레드핫의 노래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좀 멜로디 뭔가 이게 기타 일렉기타 톤 오면 락발라드 같았어요. 아 그래 뭔가 발라드스러워. 뭔가 발라드스럽고 뭔가 요즘에 잘나가는 팝 노래스러워. 근데 그게 잘 어울리네요. 예, 그러니까 잘 어울리고 굉장히 앤서니가 잘했어요. 아, 되게 스윗하게 나왔어요. 야 되게 잘생기게 나왔던데? 그리고. 아니 뭐 그거는 그런데 아, 원래 잘생긴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레드 노래 이번 노래 되게 좋은데 티파마이 통보다 좋아요. 티파마이 통은 약간 주저리주저리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기존 레드 색깔이야 솔직히. 예, 그 노래는 이거는 약간 뭔가 발라드스러운데 지금까지 이런... 진짜 레드핫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노래였어요. 뭐 그런 이런 노래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눈에 띄는 노래로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 그러니까 신선함이죠. 그것도 신선함이고 네.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얼터브릿지나 니켈백 같은 밴드하고는 전혀 다른 게죠. 메가데스도 마찬가지야. 그 슬립낫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복제 나쁘게 말하면 자기 복제고 그냥 좋게 말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느낌이라면 이 사람들은 뭔가 시도한 거고 이 사람들은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 대중성 공략했다고 봐요. 저도요. 공략하는 앨범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 앨범 티파마이 통도 솔직히 락 노래치고 굉장히 가볍고 대중성 짙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노래라면
보면은 특히 3, 40년 한 밴드가 그런 노래를 하는 거는 그래서 나는 이번 레드핫은 좀 작정하고 뉴비 모집을 좀 하고 싶은 레드핫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 무조건 하겠죠. 댄스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저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레드핫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못을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댄스를 시도하는 지금까지의 많은 락밴드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도 그런 거라고 했었고 제가 패닝에토 디스코도 그런 거라고 했었어. 근데 그런 밴드들은 락지리들이 안 좋아하는 밴드잖아요. 락지리들이 저게 무슨 락밴드야 하는 전형적인 밴드가 이매진 드래곤스, 패닝에토 디스코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댄스를 하는 거는 쟤네 바꿔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겠죠. 레드핫은 어떻게 반박할 거야? 레드핫도 그럼 락지리들이 그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밴드? 솔직히 그런 밴드 아니에요 이 밴드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전통 깊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 락지리들한테서도 우상 같은 밴드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직장이 밴드든 뭐 취미 밴드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커버도 많이 하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밴드. 지금 락지리라고 분류된 사람 중에 베이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플리를 무조건 아니 못해도 한 번에 연주했을 거 아니야. 저거 하려고 하는 베이스 착한 사람 많아요. 존나 많잖아요 솔직히. 네, 뮤직보다 많잖아 솔직히. 네, 많잖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뭐 3대 베이시스트라는 말까지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전문적인 안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틱톡 말해도 잘했어요. 틱톡적인 요소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첫 번째 근거가 그래 그렇게 만든 거고 일단은 두 번째 근거는 오씨 이마신 드래곤스 이런 후배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까마득한 후배야. 분명히 마주친단 말이야 음악방송 쇼 같은 데서 막 트월킹 추고 앉아있어 본스에서 막 그런 거 보고 이 새끼들 춥는데 근데 솔직히 솔직히 생각해봐. 플리? 액션이 딸려? 아 액션 존나 잘하네. 베이시스트의 퍼포먼스라고 하면 플리라는 게 대명사라고 될 정도의 베이시스트고 앤서니 퍼포먼스가 딸려? 아니야 앤서니도 어떻게 보면 안무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퍼포먼스가 춤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야 그럼 우리도 춤 할 수 있잖아.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안 그래도 이번 앨범은 애초에 노래를 먼저 만들 거 아니에요. 구상할 때 대중 노릴 거니까 뉴비 모집할 거니까 그러면 뭔가 눈요기거리에서도 춤적인 요소가 요즘에 들어가니까 그게 뭐 사유가 틱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말하는 그 댄스락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이 견해에 따라 다른 건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 정규 앨범 내기에 시간이 촉박해. 이번 6개월 만에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앨범에서는 뭐 안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그냥 전문 댄서 박자. 뭔가 댄스가 브레이크 댄스 느낌 나잖아요. 뒷골목에서 전형적으로 했던 우리나라 90년대 후반부에 진짜 많이 했던 그 진짜 H.O.T 시절에 많이 했던 그런 댄스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디스코 느낌도 나는 댄스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노래에는 전혀 안무적인 요소를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노래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요소를 넣은 거는 저는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생각하는 락 부흥의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거랑 동시에 그거 같아요. 옛날같이 뮤직비디오에 드라마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루즈하고 지루해. 뮤직비디오에 뭔가 눈요기거리가 있어야 돼 있기는. 조회수의 영향을 약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머리만 흔들고 막 그냥 2분 동안 2분 30초 2분 40초 동안 머리만 흔들고 막 그냥 악기만 보여주고 연출해주고 관객들 약간 좀 막 와 우샤샤 그거는 너무 옛날 스타일이란 말이야. 안무적인 요소를 넣은 것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요기거리를 중간중간 충당시켜주는 그런 요소. 중간에 그 노래와 맞게 비트에 맞게 안무가 나오는 모습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얘기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틱톡 그런 요소를 충분히 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틱톡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만들었다기보다는 틱톡을 이번에 노리고 만들 이 안무를 넣을 거야 라는 느낌보다는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부분 잘라서 틱톡에 넣어도 되겠는데 라는 느낌인 거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런 느낌인 거고 저는 이거 왜 넣냐면요 이거 라이브에 무조건 이 댄서 있어요. 이거 라이브 무대에 이 댄서 두 명 무조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그걸 넣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눈요기거리라는 그 표면적인 거는 맞지만은 이 안을 자세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노린 거는 안무적인 요소를 자기들이 하고 싶었지만은 당장은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댄서 두 명 박은 느낌. 그만큼 이제 댄스와 락의 결합은 퍼포먼스적으로나 아니면 라이브적으로나 되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니 댄스 락은요 무조건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제 개척하는 그 수준도 아니에요. 이미 나왔어요. 이거는 이미 나온 거고 다만 제가 보는 건 그거죠. 이거를 직접 쳐라 이거예요. 댄서 섭외하지 말고 직접 쳐라. 댄서가 백댄서야? 그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야. 보아가 무대를 할 때 뒤에 백댄서들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아니고 보아처럼 직접 추자고. 내가 말하는 건 그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거. 레드핫은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 일단. 이거 우짜고 한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함부로
관절 잘못 누르다 꺾입니다.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바로 골다공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기긴 한데. 아 진짜 나이 많아요. 아, 되게 웃긴 거예요. 왜 60, 70이야 내년에 7순이야 이제 맞아요, 환갑이 맞아요, 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네. 첫 번째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그냥 댄서적인 요소만 갖고 오더라도 그거를 보고 아류들이 생길 때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 나도 그럼 쳐볼까? 레드하우스 앞에 댄서 막았지만 나도 쳐볼까라고 마음가짐을 먹고 마음 먹는 애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파급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파급력에 대해서 이 밴드는 워낙에 그 파급력 자체가 엄청난 밴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하우스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이거야. 이 느낌이 안 나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댄서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거는 내가 못 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체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백댄서 느낌, 틱톡 느낌 그거 말했잖아. 틱톡 느낌, 백댄서 느낌으로 가져갈 거면은 그가의 치중이 됐다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지막에 슬로우모션 영상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 없어요. 그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출적으로. 근데 그거를 넣었다는 거는 나도 추고 싶은데 못 추니까 대신 쳐주는 느낌이야. 댄스 들어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레드핫의 이번 신곡 더 드러머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좋았고 정규 13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타이틀곡이 그러니까 지난번 선공개 곡들 나왔던 괴로 보면은 선공개로 나왔던 세 곡이 모두 다 트리플 타이틀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도 그럼 타이틀곡으로 분명히 밀 거라는 거고 라이브 무대에서 분명히 한두 번은 보여줄 거라는 건데 근데 아마 댄서가 있을 것 같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